주말 등장. 우리나라는 2018년 월드컵에서 당시 피파 랭킹 1위였던 독일을 2대0으로 이겨버렸잖아. 두고두고 회자될 만큼 역사적인 경기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당시 우리나라 상황은 진짜 암담했거든. 월드컵을 1년 앞둔 상태에서 슈틸리케 감독이 경질되고 신태용 감독이 급하게 선임됐는데 본선행을 확정짓긴 했지만 당시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대거 이탈했어. 그렇게 1차전 스웨덴, 2차전 멕시코전에서 연달아 패배하고 3차전으로 무시무시한 독일이 남은 상황이었지. 당시 독일도 멕시코전을 말아먹고 온 상태라 우리를 꺾어야 16강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으니 경기 시작부터 우리나라를 가둬놓고 패면서 무려 28개나 슈팅을 날렸거든. 근데 한국은 공격수까지 수비에 힘을 보태면서 다들 몸을 던져가면서 막아내고 빛밖에 안 보이는 그분은 6차례나 유효 슈팅을 막으며 끝까지 무실점을 이어갔어. 심지어 그 와중에 역습도 하고 슈팅도 때리며 독일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 그렇게 0대0으로 끝나나 싶었는데 후반 추가 시간 코너킥 찬스에서 김영건이 골을 넣었고 경기가 완전히 끝나기 직전 손흥민이 쐐기 골까지 박아넣으며 독일을 완전히 격침시켰어. 다만 멕시코가 스웨덴에게 패배하면서 16강 진출은 좌절됐지. 근데 이번 월드컵 보니까 그냥 아시아 전용 동네 보기인 것